공무원 생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애기 태어났어. 오늘은 명예 공무원 마지막 그 수료식 하는 날입니다.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제 후배님들 마지막 그 졸업식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정이 들었는데 아쉽네요. 우리 후배님들 얼마나 성장해 계실지 제가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4층에 있는 북카페에서 지금 명예 공무원 수료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뿐만 아니고 필요하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그렇게 답을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곤란한 상황은 어떤 경우였나요? 조직 생활이잖아요. 상급자, 하급자도 있고 동료도 있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보고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고를 늦게 하거나 누락한 적이 있는데 아 이거는 윗사람이 모르고 넘어가시겠지 언젠가는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를 누락해서 나중에 혼날 때 이런 경우가 저도 분명히 있었고 그런 때가 제일 곤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그 내용보다도 제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생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요새는 장점이 이게 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되나? 없어도 되는. 아 그래요? 네. 아기 태어났을 때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분자부터 긴장감이 열렬한 상태인데요. 지금부터 명예 공무원님들 대안을 해주실 정책 대안인데 대표 정책 대안 세 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R&D 사업을 지원할 때 중소기업과의 협력 과제는 사업한 목표를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우선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박준하고요. 네, 네 미리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신기술과 혁신 역량을 키우자. 이를 통해 지역 주도. 네, 지금 명예 공무원 후배님께서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보고 있는데요. 실무자들도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고심한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후배님들도 굉장히 진지한 자세를 갖고 계십니다. 네, 우선 토론회 온 것 같습니다. 현행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고찰도 시작했어요. 특히 두 가지는 청년 창업의 양극화 현상과 청년 사관학교 운영 제도에 대한 고찰이 되겠습니다. 이번 후배님은 청년 창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청년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 하고 계신지 네, 어떻게 듣는지 저도 한번 잘 들어보고 저 후배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창업 교육 영역을 확대해서 청년에게 모두에게 열린 공간과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고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담당 이현영 관장님께서 명예 공무원들의 발표를 듣고 나서 한마디 조언해 주시고 발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예킨지법, 문제해법을 모두 하시면서 공무원을 지내 보고서 작성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거는 문제라기보다는 하나,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문제냐? 라는 건 그 후에 계속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은 현직의 공무원들도 들으면 참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명예 공무원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네, 4주지만 정들었는데 명예 공무원장을 받고 더 이상 준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명예공무원이라는 직무를 동기들이 중기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저의 꿈과 진로를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좀 배워갈 점도 많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실제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평소에는 할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하고 유익한 쉽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그런 점이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중기 멘트 아닙니다. 중소 멘트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아, 친해지고 싶으니까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저 이렇게 지금 구독자를 만날 줄 몰랐어요. 아 진짜? 중기멘트 아닙니다. 중소멘트 맞습니다. 중기멘트 아닙니다. 중소멘트 맞습니다. 중기멘트 아닙니다. 중소멘트 맞습니다.